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참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큰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둑을 찬찬히 두면서 이제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성낸지 이제 복기를 하는데 이번 이제 3구 대선을 제가 찬찬히 복기를 해보니까 그 3월 5일 날 사전투표 이틀째 날 확진자 사전투표가 시행될 당시에 서울시 은평구 신사 1동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여러 장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을 박주인 변호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간 중계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현재 박주인 변호사의 그런 그 유튜브 박주인 변호사 TV에 59분 영상으로 올라 있고 저는 이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이번 3구 대선에서 큰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그런 계기 가운데 하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박주현 변호사가 59분짜리를 찍어서 내보냈던 그게 그 당시 한 99만 정도가 시청을 한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00만 명이 넘었고 그게 이제 역사적 영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그 내용을 풀로 내보내고, 그 다음 유튜브 채널인 화면 대개체에서 5분 다이제스트를 한걸 가지고 내보내면서 밑에다가 하이프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신사 일동에 가시게 됐고, 보신 분도 계시지만 박주현 변호사 관점에서 한번 그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 이제 그게 3월 9일 날 당일 투표에 확진자 투표에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계획을 상당 부분 와해를 시켜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접 투표도 하게 되고 비밀 투표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양반들이 손해를 봤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 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세팅 값 중에 일그러진 그 퍼센트가 그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에 대한 부정을 발각한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실 그 중요하죠.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강큰 이야기 이제 1부, 2부를 찍었습니다. 찍고, 그걸 이제 상영을 지금 했는데요. 거기 이제 2부에 대해서 팔로우 더 파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초창기 팔로우 더 파티에 그 문자열이 틀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잘못됐던, 배열이 잘못됐던 이유가, 그 공주 부여 청량에 있어서 전자개표기를 리셋하는 바람에 그 문자열이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팔로우 더 파티 문자열이 깨졌던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사실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의 세팅값 혹은 그들이 세팅값이 몇 퍼센트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팅값을 깨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세팅값을 그러셨구나. 깨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심은 절대적으로 그반 이재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민심을 믿고 세팅값을 깨는데 좀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할수 있는 게 결국 부정선거 감시대, 그리고 국민의힘 그 공명선거 추진단, 뭐 이런 거 채널이 있었습니다. 채널이 있었고, 저한테 이제 각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각종 보고가 올라와서, 예를 들면 제가 출동할 건 출동을 하고 조언할 건 조언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4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에 참관인으로 그 봉인지에 간인을 한걸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입건을 했었어요. 입건을. 정당한 참관 행위를 했고 그랬는데 입건을 하고 그 사람 참관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오히려 고소를 하고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언을 했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는 정도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은평구 신사 1동 같은 경우에 신사 1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가 빨리 좀 크게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종 의원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대략 몇 그래서 시 제가 정도였습니까? 그때가 한 6시 좀 넘었을 그러니까 때였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사전투표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네요.
확진자 사전 투표는 5시부터 시작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또 그 박사님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원래 확진자 사전 투표는 6시로 공지가 됐었어요. 당연히 저는 6시로 알고 예. 있죠. 그런데 얘들이 5시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급격한 그 단일화 때문에 얘들도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했을 때의 그 투표 수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됐네요. 5시로 갑작스럽게 바꿨고요. 저한테 5시 한 조금 넘어서부터인가? 아무튼 6시 전후해서 바로 왔었고, 제가 이제 출동을 하는데, 저는 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가는데 오래 걸렸었습니다. 오래 걸렸고, 도착하니까 아직도 계속 긴장 상태였거든요. 그때가 시간이 되게 몇 시였습니까? 7시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구나. 은평구 네네. 신사 1동 주민센터에 도착하셨을 때는. 예. 예. 7시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게 은평구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좀 끝자락이잖아요. 예. 일산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 사실 가는 중에도 각종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보고가 결국에 뭐냐면 확진자 투표에 있어서 엄청난 부정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그 봉투 안에 또 다른 이재명 표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곳이 이것이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또 은평구에 있는 그 홍인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황재원 구의원 등은 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그냥 제가 보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직접 설명을 아주 잘하셨는데 국민의힘 그 당복을 입고 계시는 남자분은 뭐 성함을 황재원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시구나. 예, 그리고 또 아주 조리 있게 말씀하신 여성분은 홍인정 당협위원장입니다. 아, 그분이 홍인정 당협위원장이시구나. 네. 아,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참 두 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게 정말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저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계속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 부정선거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 현장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으면 당장 그 투표함하고 다 그 명부랑 본인 확인기랑 이걸 싹 다 까발릴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에 초점을 둬서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때마침 그 홍인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은평구도 당일 투표는 이깁니다. 사전투표에서 집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홍인정 당협위원장은 관내 사전투표도 다 세웠습니다. 그 참관인들을 보내가지고 다 헤아렸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 상태에다가 관심 있는 분이시구나. 네. 그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짜 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4.15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홍인정 당협위원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선거 무효 소송 제기를 했다가 그 지금 선관위가 조사 명목으로 압박을 하는 바람에 포기를 하셨어요. 취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겠죠. 예.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잘 보셨던 상황이었고 저는 일단 가서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각 선거구에서 확진자 투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착안을 하고 이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신고한 사람은 어떤 것을 봤는지 그리고 때마침 그것이 한 장이 아니라 세 장이라는 점을 착안을 했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가 어떤 식의 운영을 했는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면은 이거 뭐 국민들이 더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참 황당했죠.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100% 부정선거를 할 건데, 예. 3월 9일날 이재명이 이기면 그때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각각에 있는 부정선거를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딱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사실 제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일야당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철저히 참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달라졌겠지만 지금 어쨌든 저 국민의힘당에 있는 저 지도부라는 인간들이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 국민의힘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정한 국민의힘, 그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리자 이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상세히 해주셨는데, 한번더 확인한 점에서 첫 번째는 아주 짧게 그 소위 3월 5일 확진자 사전투표의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이 내용을 한번더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이제 그 현장에서 발각된 것은 3명한테 봉투가 3장이 전달되었고, 그다음에 투표지도 3장이 전달되었는데, 봉투 안에 또 이재명용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한 명, 3명한테 6장의 투표지가 배부가 되었고, 한 장씩은 전부 다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였다는 이미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것을 원 플러스 원 행사다, 이렇게 부르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중요한 점은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본인 유권자가 자기가 기표를 하고 나서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제3자인 그 참관인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이나 투표 관리관을 통해서 투표함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는데 그 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사무원이 그걸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끼워넣기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문제였습니다. 소쿠리가 동원되고 플라스틱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뭐 종이 박스가 동원되고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핵심은 확진자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지금 이제야 뭐 박사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참관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 사무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저 투표 사무원들 중에도 그 저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 사무원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표 사무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그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몇 명인지 세 가지고 그 투표 그 기록이랑 자기가 생 기록이랑 비교를 해라. 그리고 특이 동향을 보고해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확진자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정말 그 저한테 보고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확진자 투표를 거미단다고 안간 거예요. 그 오미크론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아,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들어가 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보내는데 뭔가를 하려고 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확진자 그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체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때마침 그 봉투 안에 이상한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또 다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건 정말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그렇게 이제 한 네. 사람한테 그 기표되지 않는 투표 용지가 제공되고 사전투표 용지가 제공되고 그리고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 용지, 이재명 후보로 사전투표 용지가 제공된 것은 그 법적으로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예, 부정선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안 넣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고요. 직접 선거, 그 직접 비밀선거 같은 선거를 개념이. 위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밀선거도 위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배고, 그리고 그 은평구에서 벌어진 그 부정선거 현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투표지를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넣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처에서 그게 있습니다. 네. 모처에서 제작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사일동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하게끔 해서 제3지에서 별도로 모처에서 만들어서 봉투나 또 다른 제3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제조된 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 신사일동에 벌어졌던 그 부정선거 현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뭐 이제 그냥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 은평구 신사일동의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부정선거의 현장을 포착한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각종 정황들은 있었지만 그 현장을 그 고스란히 담았고 다만 그또 핵심은 뭐냐면 투표 관리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이 한 장만 그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리고 투표 관리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봉투를 받고 있다가 실수로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에 알려졌는데 바로 그 황재원 의원이 왜한 장이냐 지금 한명두명세 명이지 않았냐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또 봉투 안에 두 장이 든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총네 장인 거예요, 네 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었구나.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야 이거는 뭔가 큰 유착관계가 있는 부정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증을 굳힐 수 그 있는 투표 그런 관리관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우리가 대신 넣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 왜 아니냐 이게 직접 투표 원칙도 위배되고 비밀선거 원칙도 위배되는 데다가 누가 그거를 했냐 라고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지침에 그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선관위가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이랬는데 그걸 가져오는 것도 한 시간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침 아닙니까? 투표함에 넣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참. 얘기하면서 지침을 가져와 보냈는데 지침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침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현장에서 지침을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침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장 바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투표관리관이나 선관위 직원이라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없으면은 직원한테 전해가지고 야 빨리 보내봐 이렇게 사진이나 카톡 바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도 한 시간 한반 정도가 넘었다는 거는 지침을 만들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그 정도면. 이제 박주인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그 현장 99만 명 뷰가 생긴 그 소위 은평구 신상일동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표가 한 사람당 한 장씩 석장 그리고 또 안에 투표함 안에 또한장 있었던 내용을 그 영상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김형철 공군 중장님 모시고 인터뷰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촉이 있으니까 이게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역사적으로 대단히 기념비적인 영상이구나. 아, 이게 엄청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해설을 한번 더 해주는 게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3월 5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3월 6일 날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김웅, 유경준, 네. 네. 그다음에 이영 다 네. 사전투표 동의했던 사람이죠. 김웅 씨 빼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 강성규 이분들이 네. 과천 청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3월 6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5일에 3월 5일 날. 네. 그 제 영상이 방송되고 나서 바로 방문했습니까? 9, 네, 9시 정도.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사전 투표 동의를 아주 열심히 했던 성윤종이십니까? 성 뭐 그분은 성윤환? 예, 성윤환 네. 씨. 예, 예. 예, 그분이 뭐 아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선거 이 저 선거 무효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선관위 예. 관계자들에게 막 그냥 퍼붓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 예. 과정에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국민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유의 또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사태가 심각하니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네. 사과를 했죠. 예, 사과를 하고 선관위가 네. 갱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그 네. 사과 성명이 돼 유감 성명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어져 가지고 3월 9일 날 네.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차질이 상당히 빚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서 그, 세팅값이 조금 일그러졌을 겁니다. 예,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때 저도 그때 성북구 갔다가 다시 과천 선관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과천 선관위 앞에서 연설을 한번 하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돌아갔었는데요. 선관위들이 움찔하게끔 만들었어요. 움찔했다는 거죠. 위축되게.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유경준이나 이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기 때문에. 예. 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유경준 의원은 서울시 선대위에서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도 사전투표 독려해야 된다고 해서 한번 한판 붙었던 사람이고요. 이영 의원은 제가 2020년에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찾았던 위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그래가지고 실컷 설명을 했는데 뭔가 아는 인지하는 듯하면서도 남들한테는 자기가 박주현 변호사 설명을 들었다는 말씀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 왜 그런지 참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이야기. 사전투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사전투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안위나 이런 쪽에서 압박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간 거였거든요. 그 당 고위직한테 지시를 받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압박을 했고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 이재명 이기면 밀란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느끼게끔 그리고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커졌을 만큼 위기를 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뭐 이제 저도 이제 판사 검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그렇게 막 신뢰하지는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판사 친구도 오고 검사 친구도 왔는데 판사 친구도 야 어떻게 사전투표를 저딴 식으로 하냐 진짜 부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부정 같다 예, 부정이다 예, 아니고 예. 검사 친구도 야 난 이때까지는 이 말을 그냥 콧등으로 들었는데 귀등으로 들었는데 진짜 표 바꿔치기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야 씨 진짜 그 고소장 제출하면 고발장 제출하면 수사나 똑바로 좀 해라. 이게 뭐냐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좀 압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자 박주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네. 말씀하시는 중에 네. 제가 알고 있는 확진자 투표는 5시부터 6시 반까지 6시부터 7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5시로 땡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후에 조금 설명을 더 하셨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개인 의견 한 번 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왜 네. 5시로 옮겼는지 네. 그 이야기 한 번. 저는 이제
이제 이번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단일화가 뭐 안철수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3명을 놓고 세팅값을 돌리면 무조건 필패예요. 서울시장 선거도 만약 안철수가 그 당시 또나 출마를 했다면 질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도 안철수랑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은 본투표지에도 사퇴 표시가 찍히는 28일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늦어졌지만 단일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소위 그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한께는 상당히 시간 압박이 됐던 거죠. 예. 왜냐하면 전체 서버에서 조작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그 조작값 플러스 실행을 해야 됩니다. 투표지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사퇴를 하면은 사전투표지에는 사퇴라는 표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시간이 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작업을 해서 둘째 날에 이제 작업을 할 텐데 6시부터 하면은 투표 인원이 좀 줄어서 투표 인원이 줄어서 좀더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6시에서 5시로 땡긴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 6시에서 7시 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정작 제가 현장에서 그랬더니 5시부터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구나. 뭔가 사실 예고된 거나 법으로 규정된 거나 이런 그 신뢰에 대한 신뢰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지침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땡긴 이유는 이제 부정선거를 할수 있는 그 투표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그 투표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리게 되면 그만큼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뭐20%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조작된 그런 위조투표지 양이 늘어나니까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그 조작각 공식도 지금 뭐 오늘도 저한테 어떤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 이 조작각 공식이 뭐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를 실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서버상으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서버를 실행하는 이거를 이제 투입하는 절차.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 투입하는 절차에서 상당히 에러를 겪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네. 그뭐 아주 극적으로 정말 참 윤석열 당선인이나 하고 안철수 후보가 정말 뭐 3월 3일 날 이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투표지가 3월 4일 날 투표지, 사전 투표지는 사퇴가 도장이 찍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프린트 되는 거죠. 네. 이제 3월 3일 되면은 당일 투표지에는 그 도장이 안 찍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시간이 아주 촉박해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시간적으로 이제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각종 부정의 증거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일 투표에서도 부정을 많이 저지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 투표도 그 1년 번호지, 무번호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4.7 보궐선거 때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투표지를 만드는 저 안양에 있는 인쇄공장에 가서 그냥 아침밤 새벽 이렇게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일부러 어떤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저는 뭐, 아, 서면 쓰다가 생각나면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부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당일 투표도 부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만, 사전투표와는 달리 4, 5일 동안의 기간은 없거든요. 당일 투표는 당일날 혹은 당일 직전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 투표는 좀 한계는 있겠지만 일부 있다고 생각을 예, 했었죠. 이 방송 마치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오늘 아침에 올린 광주까지 조작했다, 또 전라도도 조작했다, 이제 파트너스 HSTV님이 분석한 걸 보면은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민주당의 텃밭이 전남, 전북, 광주였기 때문에 그쪽은 조작 청정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계 데이터로 보니까, 통계 분석을 한걸 보니까 당일 투표에 조작이 있었던 것이 광주나 전북 같은 경우가, 전남 같은 경우가 확실히 통계로 드러나대요. 통계로. 그래,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한번 보시면은 그냥 한 10분, 15분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한 파트너스 HSTV 그분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통계를 지선부터 시작해 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데이터나 그런 이재명 후보의 데이터에는 이거는 거의 당일 투표 조작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이제 내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3구 대선은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당일 투표 조작이 조금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전투표에서 좀 미흡한 조작 규모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일 투표도 이제 4.15 때도 당일 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4.15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당일 투표 조작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전투표에서 시간적인 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국민들이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차이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일 투표도 손을 안 대면 안 됐거든요. 아, 가만 그래서, 계시죠. 내가 잊어먹기 전에 박주인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냥 바로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지를 엄청나게 해놓는데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투표만 다 갈면은 그냥 당일 투표지는 실물로 제출하면 바로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당일 투표도 다 때리 그냥 실제 투표 다 태워버리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해놓으니까 근사하게스로 보였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한쪽만 하면 바로 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4.15 총선도 당일 투표 조작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형태의 조작이었습니다. 어떤 조작이냐면 하나는 QR코드가 있는 투표 용지. 그러니까 QR코드는 원래 사전투표지잖아요. 예. 근데 QR코드 있는 투표 용지를 교부를 했었습니다. 당일 투표 날. 그래서 저는 그 퍼센트가 1에서 3% 정도로 봐요. 아, 대단한데. 그게 증거물이 있습니까? 당일 투표. 그러니까 아. 박순종이라는 펜앤마이크 기자가 그 자기는 QR코드 있는 투표 용지에 당일 투표했다라고 기사를 아예 기사를 올렸구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금 국민의힘 당무 그 소송을 많이 맡고 있는 그 권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저 선거소송 관련해서 제가 합류를 시키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형, 저는 저 당일 투표했는데 QR코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한 100명 중에 한두 명꼴로 QR코드 있는 용지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QR코드가 전자개표기나 연동을 하면서 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에서 4% 혹은 한 그렇게 보시구나. 8%까지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투표지를 그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천 연수구 재판을 재검표를 할때 초점을 뒀던 게 당일 투표에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근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든 표가 다 갈렸기 다 갈아치웠으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센 수가 저 상자 안에 있는 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저 개표 상황표에서 자기들이 썼던 그대로 만드는 게 오히려 편했던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제조 작업을 하면서 빼고 놓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싹다 갈아치워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빳빳한 사전투표지, 빳빳한 투표지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구 대선에서는 이제 당일 투표지 가운데서 절치선을 떼지 않고 절치선이 붙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간 것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100장당 한 장, 100장당 몇장 정도로 기표가 되지 않는 그런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그 분류된 것을 재검표 과정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수정한 경우가 굉장히 그 개표 상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구 대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일 투표 조작이 현재 드러난 증거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표를 집어넣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전자계 표기를 통해 가지고 값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지는 한 300표를 받았는데, 전자계 표기는 이보다 많은 한 600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이제 예를 들면 1728 이래 되는데 실제 표는 900몇 표를 한 800표의 갭 차이가 나게 전자계 표기가 그냥 뽑아버리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전 4.15 때는 전자계 표기가 막 돌아가고 카운터가 되면 사람들이 그게 다 맞는 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 다시 하자. 다시 세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엄두를 못 냈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이제 감청관인을 하셨던 분은 1700 몇 표로, 900몇 표가 1700몇 표로 이렇게 계산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전부 다 멈추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쫄 수밖에 없는 거네. 예. 그리고 투표함이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남 개표소하고 송파 개표소를 갔는데요. 제가 출동한 강남 개표소에서는 수상한 투표함이 들어왔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훨씬 뒤에. 근데 그 투표함을 보니까 창관인이 한명 있고요. 창관이 원래 세 명이 쓰거든요. 재명이 있어야죠. 창관이 한명 있고, 그다음에 몇동 표시가 없는 거예요. 원래 투표하면은 몇동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몇동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관이 보니까 또 투표록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창관이만 딱한 명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투표지만, 아니 이 투표함만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부방대 회원 그 강남 아마 지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 그 위원장 눈에 띄어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되고 제가 그 출동을 해서 그 강남 개표소에 있는 모든 투표함을 다시 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니까 제가 그때 경고를 줬거든요. 전국에서 지금 이런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제보가 있다. 왜냐면 부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개표소에서 있었고 또 때마침 마지막에 들어온 투표함에 동표시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창관이 한 명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투표함을 다 열게 했고 접수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접수대장을 가져오는 접수대장을 처음에는 주겠다고 했더니 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작업을 아, 굉장히 이거 잘못하면 큰일 큰 나겠다라는 말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멈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모형 표시가 있는 그런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절치선이 붙어 있는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또 심지어는 뭐 기표 도장을 전혀 찍지 않는 상태로 그냥 투입한 그러면 이제 투표지 분류기 자체가 그냥 1번으로 그렇게 개수하도록 이제 그런 것을 미뤄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4.15 총선과 비교해 보면은 3구 대선에서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그 시간이 압박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둔것 같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제 그 시간적인 부족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그 인간됨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지도가 저 사람 절대 5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작을 하는 사람들도 부담됐다. 최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대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1대1대1 이렇게 3자 싸움이 되면 뭔가 해볼 만한데 2자 싸움이 돼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 이제 박주인 변호사님 참 예리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독자들한테 많이 그렇게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 이왕하고 아니면 잘못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데, 화끈하게 그냥 좀더 그냥 집어넣고 나중에 뭐 대법관들도 다 하수인처럼 돼 있는데, 그냥 뭉개고 그냥 가면, 아, 그렇게 왜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좀 화끈하게 사전투표에서 그냥 왕창 그냥 뭐, 예,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왕창 했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이게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형태의 그 정권인 게 어설픈 그 외적으로 보이는 도덕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위선인 거죠, 위선. 위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얻어내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작을 2회차에는, 하지만 조작값을 그래도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끌어내야겠다.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던 거네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랬던 걸. 물론,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도 상당히 왜곡되고 엄청나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그걸 속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해찬이가 또한 5,000표 차이로 이길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박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겨우겨우 이겼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또 그들이 나름대로는 또 극적인 어떤 피날레였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정말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심은 천심이고, 아무리 조작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그 하늘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의 뜻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었구나.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 행동들을 그대로 실행을 못하게 만든 막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상우 씨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쭉 과정을 제가 이제 추적을 쭉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세팅값은 거의 다 설정이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착실히 축적을 해 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명분으로 세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단일화가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 비중을 뒀는데, 그냥 안철수 씨가 배반을 해가지고 그냥 3월 3일 날 그냥 그 그냥 윤석열 당선인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그 명분이 사라졌는데, 명분을 상당히 이제 축적해온 그런 사람이다, 이 말씀이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이신데, 그런데 혹시 잘못하다가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겠죠, 아, 사람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4.15 총선 이후에 양정철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 있는 당사에 모인 그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기본 양심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이 뭐 더럽혀지고 더럽혀지더라도 그걸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그 주변입니다. 이재명 주변에 있으면은 다칩니다. 혹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작업하는 사람들의 양심.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그 이재명한테 줄 서봤자 뭐 나올 거 있어? 그냥 나한테 줄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줄을 서면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균열의 조짐이, 저는 이게 이제 하늘이 도운 천우신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뭐 중국이 선택했던 어떤 좌파가 선택했던 북한이 선택했던 알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이었으면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었거든. 쟤는 도저히 정말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뭐 0.0.1, 0.1 이런 게 모여서 이게 또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번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이제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한 가지 점을 더 말씀드리면은 이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6.3 그런 3구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인데 이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6.3 그런 3구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인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박주현 변호사님이 4.15 총선 이후에 그런 그 소위 그 우편투표, 우편투표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내용을 낱낱이 까발렸던 것이 이번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그 조작이 낮아지게 된 결정적인 개여도 아마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의 상당 부분 타격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뭐 하나는 이제 관외 사전투표는 이제 봉투에 넣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그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강의를 하고 다녔고, 뭐 예를 들면 뭐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그 전직 위원들 한 솔직히 배지 한 100개 모아놓고도 부정선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뭘 강조했냐면, 당에서 우체국, 우편 집중국, 교환소, 여기에 참관인 보내고 집중 감시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박사님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제 채널도 지금 송관이가 뭐 이른바 사찰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보고서를 쓰게 될 텐데, 보고를 할 때, 얘들은 뭐에 중점을 둔다, 얘들은 뭐에 중점을 둔다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보고를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세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게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런 방송을 할 때도 선관위 똑바로 해라. 지금도 솔직히 자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발 그냥 지금 자수해서, 자수하면 참 좋을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자수를 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뭐 선관위 직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눈치가 있는 친구면은 부정선거 현장을 알 겁니다. 그래서 말단이나 한 7급, 6급 되는 친구들 중에는 이게 부정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민한테 자수를 했죠. 이제는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4.15 그래서 총선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규모가 420만 표 됐습니까? 4.15 총선은 272만 그 표였고요. 중에서 얼마 정도가 이번에는 조작이 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까? 150만 표. 그리고 이제 그게 150만 표. 완전히 다 밝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이번에는 되게 이번에는 389만 표였는데, 389만 표 중에 지금 임시로 돌린 그에서는 한10% 한 정도, 40만 표, 40만 표 정도. 40만 표 정도가 나왔고,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합치면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표 가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줄였지만 엄청난 규모죠, 사실은. 이 정도면은 지금 어쨌든 25만 표 차이로 졌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도태우 변호사님의 지역구 투표도 손을 봤습니다. 손을 지금 제가 봤겠죠. 살펴보면. 예, 절대 거기는 원내. 관외 사전 투표를 좀 특별히 많이 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부정선거는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하려고 했지만 조금은 더 정교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적인 부족 때문에 사실 그 배송 경로나 이런 데서 일거래진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참에 진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짜 다 엎어야 됩니다. 지금 세월호 이런 것만 진상조사위원회 할게 아니라요.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진짜 이 범죄자들을 색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 그럼 이제 없애야만 그 이제 문제에 되는 대해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하나 분명히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네. 유튜브 채널 그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송파구에 직접 이제 참여하고 나서 4.15 총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 그것을 이제 리포트를 올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이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그 조작 규모가 낮은 것이 3구 대선의 우편투표다. 이거는 정말 박주인 변호사가 그 우편투표 제도의 부정 사례를 4.15 총선 이후에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우정당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모든 우편투표는 그 경로가 다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위축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박 변호사님이 공을 많이 세우셨다. 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유튜브 채널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네, 뭐 경고를 먹어가지고 이제 제가 백신 패스에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임용을 받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백신 관련 그걸 하다 보니까 경고를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방송을 못 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 오늘 이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한 3,800명 정도 보시니까 오늘 마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해 주셔야 될 것은 다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다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박주연 변호사 TV에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나라 일 한다는 것이 이게 박해도 많고 아슬아슬 떠날 때도 많고 마음 졸일 때도 많은데 물질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독이라든지 네. 좋아요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은 뭐 정말 참 고생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또뭐 말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석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결국 이번에 그 성과가 3구 대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박주영 변호사하고 또 그걸 뒷받침했던 시스템 전문가 K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을 네.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케이스 류 씨라고 해주시면 돼요. 류 예. 씨. 류. 류현 아이, 아이, 예, 아이 아이씨입니까? 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이씨.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배송 경유지나 이런, 제가 사실 그4.15 총선 그 진상규명을 하면서 되게 희망을 봤던 거는요. 그때 관외 사전투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모든 그 배송 기록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친한 친구가 그 컴퓨터 전문가라서 그걸 크롤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또 하면은 할수 있구나, 이랬는데, 유님, 또 이거 유님. 혼자서, 그분이 예? 뭐라고 앞으로 아니요, 예, 그분은 또 다른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내가 컴퓨터 앞으로 전문가. 멘트를 그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박주현 변호사님 공을 네. 이야기하면 그 뒤에 뒷받침했던 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네네. 됩니까? 류. 아, 그 친구는 이제 K 변호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K 변호사를 변호사고. 하시면서 또 컴퓨터를 잘 하시는 겁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그 친한 친구고, 예. 그 친구가 이제 작업을 해줘서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또 하더라도 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혼자서 그 282만 장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의병 같은 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거를 분석한 거를 보내주시고, 그걸 살펴보면, 아,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플랫폼을 가진다는 게,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의병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시니까, 그걸 더잘 분석을 할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시야도 넓힐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관위원 하면서도 이제 4.15 총선에 대한 부분을 다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물었는데 다 엉터리 답변을 하지만 관외 사전투표 부분은 그거는 답변을 못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우정사업본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걔들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뭐 이번에도 엄청난 규모의 부정이 있었지만 부정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실수가 한몇장 정도 나오는 게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계속 앞으로 이어지려면 그게 정상인 건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 이제 네. 이제 지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이제 3월 10일 날 당선인이 발표되고, 12일 날, 일요일부터 이제 이 방송 내용도 굉장히 많이 규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13일 일요일 지나고 14일 월요일부터는 매일경제에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 김영 칼럼이 나오고 연합뉴스에서 나오고 연합뉴스 것을 또 문화일보가 받고 그또 매일경제가 받고 이런 일들이 있고 조선중앙 동아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다 입을 닫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주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이분들이 이제 4.15 총선의 데자뷰 같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3구 대선도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구나라는 그런 감을 이제 느끼게 되고 대형 유튜브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4.15 총선 때보다 훨씬 더 그거는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부정선거 증거물로 의심되는 것이 나오면 4.15 총선 이후에는 그래도 다른 채널들이 좀 여러 개 힘을 대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침묵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내가 제가 볼 때는 참이 보통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당은 또 침묵하고 방송 침묵하고 신문사 침묵하고 반대로 이제 친여 매체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기사를 쓰게 하고 음모론을 다시 또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박주현 변호사님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된 그 이후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부정선거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시작됐다고 보시구나.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오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을 고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ICT 담당 공무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 사람들이 그 이중투표, 삼중투표를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열어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공전자 기록 변작 및 동행사, 그 다음에 그 투표지 위조 증가, 네,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가만 계시 보시죠. 어떻게 그 투표를 하는데 본인 확인증만 갖고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투표를 하게 한 것은 제도적으로 선관위가 이중투표, 삼중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냐.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 예,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신분증 허용 범위도 너무 넓거든요. 신분증이 애매한 참. 경우에는 차라리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투표를 일부러 하게끔 하면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한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이거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통합선거의 명분을 까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등포울이나 파주울이나 뭐 이런 데서 1876년생, 1886년생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 그 일반 주민등록 시스템상의 그 명부와 통합선거의 명부상의 시스템 명부가 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를 위한 조작 명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부와 연결되는 것이 결국 전산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투표 인원을 늘림으로써 그 늘리는 그 허무인이나 사자 그 수에 맞는 투표지를 집어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부정선거로부터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이슈는
사실 뭐이 정권 이제 예를 들면 이어받을 정권 윤석열 정권의 나름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 그 하고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할때 경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부정선거를 인지를 하지만 부정선거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 근데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이건 되죠. 카드로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그거 뭐 참. 이건 선멸을 해야 돼요. 선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저들은 없는 게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그 플러스 1로 이재명이 승리하는 것을 마이너스 1로 바꿔가지고 정권 교체를 만들었듯이 부정선거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카르텔을 깨버리는 그런 또 움직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그래서 14일 날 오전 6시에 연합뉴스가 처음으로 이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자를 두 기자가 썼더라고요. 젊은 기자분들이. 이제 그 기사는 뭐 구체적으로 그냥 A씨라고 했지만 A씨를 저를 지칭한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다시 또 음모론을 굉장히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밑에 14분 정도, 제가 확인했을 때 14분 정도인데, 14분 정도가 격렬하게 그 기자들을 나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3구 대선을 통해서 훨씬 더 진상을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성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앞으로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것 같죠. 저는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되지만 진실은 위대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구 대선이 이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는데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마저도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널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TV조선의 탐사보도 7에 있는 PD랑 기자들이랑 한 5시간에서 7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선관위 방문을 하면 아마 최소한 20몇 시간에서 한뭐 며칠을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선관위는 이상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답변을 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완전 거짓말쟁이고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기자는 무서워서 그 위에서 눌러가지고 그 탐사보도 7의 그 방송객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무산이 됐는데 그 기자도 알았던 겁니다.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카메라 촬영을 하던 사람이나 PD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르는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덮는 일들이 한 번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진실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4.15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막히지도 않았지만 3구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외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정선거의 진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악의 무리들도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구 대선을 통해서 이제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이 나올 때는 막 그래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공무원들이니까 막그 가운데 이제 아주 소수만 관여가 됐을 것이다. 대다수의 선관위 공무원들은 뭐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거의 바닥의 지역 선관위 수준까지 협조 내지 동조 협력 부역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아마 정규직이 아마 2,900명 정도로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는데 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호루라기를 부르는 내부 고발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알려질 건데, 어차피 밝혀질 건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은 그런 그 변호사 업무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범죄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예상을 하고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처벌은 제 생각에는 정말 극형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취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형이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투표 그 벽보 훼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벽보 예. 훼손도 경찰 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그 직원이 하면은 형이 더 중합니다. 중하구나. 가중처벌이 네, 되구나.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이 직원이 그냥 사소한 벽보 훼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더 처벌되는데, 그러면 지금 선관위 이거는, 직원이 위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투표지를 집어넣는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하수인을 시켜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투표지 위조 증감 행위나 이런 것들은 특히 선관위 직원들이 하면은, 그리고 그런 일을 시키면은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따를 의무가 있는 거지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관위는 묘하게 공문 형태로 규칙 형태로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 직원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법률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명백히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증거보존 절차를 다 아홉 군데를 다니면서 다섯 번째 정도 그 아마 안산 단원 갑인가을 그 김남국이 지역구 박순자 그 후보랑 다퉜을 때 거기 참관을 아니 그 뭐야 증거보존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전산 조작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프 조작도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5월 정도 그거 첫 되겠네. 2020년 5월. 네네네 그렇습니다. 5월 정도에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냥 전자기 표기를 통한 전산 조작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다가 예. 참관을 하면 그 증거보존 절차를 하나 둘 가면서 이게 단순한 전산 조작만으로 된게 아니구나 엄청난 오프라인 조작이 같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선관위 직원도 적어도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삼립방박스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도봉을 해서 발견된 그리고 안산 단원에서 발견된 그 삼립방박스가 전국 아마 빵 배송로를 통해서 그 투표지를 배송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가 분당을 갔을 때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키가 번호키였습니다. 번호키 같은 경우에는 번호만 알면 다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다 이게 어느 정도 공지가 되어 있을 거고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선관위의 그 번호키들을 누군가가 다 알면 그 배송 경로를 통해서 번호를 따고 다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주변 감시단 눈에서 걸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4.15 때는 그런 감시력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방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선관위 직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보면은 이제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은 그냥 일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입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은 판단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개입됐다는 점 플러스 그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 공무원까지 유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렇게 봉인지 보시군. 간인 문제에 있어서 그 경찰이 선관위 직원을 뭐라 하지 않고 그 간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선관위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라. 당신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소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고소장을 써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접수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 경찰이. 그러면서 이거는 그 고소해봤자 각하될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경찰한테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나 참.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경찰을 하면서 그 지역 선관위랑 유착이 되어 놓으니까 이 선관위 말만 듣고
그냥 그 사람한테 너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고소장은 접수하지 말고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경찰한테.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소장 접수가 안 됐냐 이랬더니 아, 접수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 계속 전화가 와서 저는 안 받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때 부랴부랴 또그 저한테 고충을 토로했던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고소장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청문감사실에 가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감찰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바로 그날 제가 전화 안 받은 날 바로 그분한테 고소장 사진을 찍어 접수본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태가 지역 그 토착 경찰, 지역 선관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묵인하에 엄청난 대규모의 불법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천 연수월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현재 인천 지금의 저 뭐죠? 배춧잎 사전투표 아저그저 투표 관리관 도장 일장기 형태 도장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 고발이 이제 그 종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민경욱 그 후보의 그런 변호인 측에게 그 인천지검장 고두봉지검장 그런 산하에 있는 팀에서 대선이 끝나면 우리가 수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 아시죠? 예, 뭐 저한테도 저 있고 제가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그 검찰 공무원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지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검찰도 이제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눈치 보는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경찰한테 수사권도 뺏기게끔 만들고 그 문재인 뭐 추미애 하에서 그냥 완전히 뭐 추풍낙엽된 그런 검찰의 그 꼴불견을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전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 이제 뭐새 검찰총장이 등장할 거고 새 검찰총장이 등장하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은 결국은 3구 대선하고 4.15 총선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여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을. 네, 사실은 뭐 윤석열 그 지금 당선인이 그 검찰총장에서 사실 수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수사를 안 했죠. 했고, 그 저는 이제 이걸 카드로 좀 활용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드로 활용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당연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럴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윤석열 후보, 그 당선인이, 제가 보는 윤석열의 가장 큰 장점이, 나름 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 결정이, 나름 뭐 예를 들면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단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이 되면,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마지막 그냥 역사에 올라갔는데.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자기 꿈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를 수사를 안 하면, 뿌리 뽑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이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어떻게 갑자기 뭐 하다가 대통령 그 후보군에 뽑혔고, 갑자기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상대방이 경쟁 상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돼서 이기고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아주 좋은 주제가 있다는 말이죠. 엄청난 저 주제죠. 솔직히 이 부정선거 그냥 격파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한테도 부정선거만 조금 막으면 이기는 게임이었고
좋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도 부정선거만 척결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암적인 문제들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박주민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란 그런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 사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커가겠습니까? 일어난 아니, 것을 다 말씀. 안 일어났다고 지금도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3월 14일 날 기명 기사를 매경에 여론부장이라는 분이 썼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뭐 그만큼 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표면화를 던지는 이유가 그렇게 던지면 또 반발 여론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거를 인지를 할 건데, 쟤들도 아는 거죠. 이 3구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저또 예. 박주민 변호사님은 이제 정당 일도 그동안 하셨고 또 청와대 일도 하셨고 그러니까 네. 그 내부 메커니즘을 다른 일반인보다 좀잘 이해하실 텐데 사실 이제 3구 대선에 이게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되면은 11일이나 12일 정도는 당 대변인 성명서로 3구 대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도는 유감 성명서를 국민의힘 대변인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내가 당대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이준, 아니죠? 아,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아니, 아니, 뭐, 저는, 관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아니, 왜냐면, 실체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면 국정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나오고, 선관위를 개혁 또는 선관위 전면 해체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일단 노정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화를 품고 있고 사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일련의 절차들은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아, 모든 윤석열 당선인이 첫 말이 뭐가 나올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통합하고 협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한 문장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그럼요. 선거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그런 여러 건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 저게 무슨 메시지다 이렇게 알 건데 그냥 뜬금없이 합치나 그냥 협치나 무슨 뭐 통합이나 이런 거 외치니까 저 양반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밀었던 윤석열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뭐 그게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저도 윤석열 후보를 좋아서 찍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저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는 게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재인이란 인간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망쳤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에 그걸 떠나서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고, 그 잘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정말 종먹는 아니 송두리째 뿌리 뽑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인식해야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박주현 변호사가 참이 정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예. 저는 그냥 뭐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그제 지금 꿈이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네. 그 박주현 변호사는 그 어떤 사안이나 현상이 터지면은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관역을 하잖아요. 예. 아, 예. 그좀 그런 면이 있는 것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딴 것보다도 그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참모들이 유능한 참모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꿰뚫어 가지고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지 국정 운영에 지장이 되니까 그 문제는 거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사전 선거는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물타기로 나가면은 나중에 반드시 성과가 안 좋거든요. 지켜야 될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정의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문제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지금 5년, 뭐 5년이 될지 또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180석을 그대로 두면요.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각, 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내각은 다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족수가 대통령만 정족수가 3분의 2지 나머지는 가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180석을 못할 게 없습니다. 저 180석이 제대로 된 민의를 담은 180석이면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부 훔친 다 거니까. 가짜 투표로 만든 저 엉터리 의석인데 저 의석에 의해서 내각이 굴러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를 방치만 하고 있다? 사실 그거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아니라 정말 동네 이장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고 뭐그 황교안 대통령 그 후보께서도 그 대통령 경선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으니까 나름 그 문제를 뭐 바로 빼들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빼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빼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또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정의와 정의 확보라는 부분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 측하고도 많이 그동안 접촉하셨으니까 3구 대선을 마친 입장에서 박주현 변호사님이 이제 선관위에 좀 젊은 직원들, 노회한 직원들은 뭐 이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사실 그 국세청에서 국세 공무원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임 교수로서 일을 했고, 그 공무원들이 이제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은 상당히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에 들어가는 나름 사명감 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에 대한 그런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공무원 직렬 중에도 좀 상위에 있는 직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그 조직에 몸담는 것 자체가 더러워지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암덩어리는 한 방에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면은 더더욱 몸 전체를 먼저 가지고 몸을 그냥 망가뜨립니다. 자기의 몸 전체를. 그래서 저는 선관위 직원들이, 뭐이 방송을 아마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제발, 그냥 자기의 양심, 그냥 자기의 자녀를 보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국민들한테 뭐 요즘에 어나니머스 이런 거 끼고 방송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얼굴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그 실체를 제대로 소상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아는 국민들이 뭐 과거에는 한 50만 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수백만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4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됐을 때그 선관위 그리고 그 선관위에 몸담는 직원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박주현 솔직한 변호사님, 그 거는 이제 내부 고발을 하면 이제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되시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그 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습니까? 일단 불이익 처분을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포상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혜택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지금껏 대한민국은 그런 공익 제보자를 상당히 핍박하고 구속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그러나 진행이 정권이 됐습니다.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를 하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이 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고. 눈치를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눈치를 보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눈치를 보는 선관위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좀 내십시오. 용기를 내셔가지고, 먼저 쏘아 올리면은 아마 후배들도 더 쏘아 올릴 거예요. 자, 그리고 박주현 국민들이 변호사님, 이제,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이 상태대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이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두봉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만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만일 그런 위법행위에 가담의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구속이 되는 거죠. 뭐 구속이 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뭐못 받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그 여러 연금이 가지로 박탈당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연금도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로 공직을 수행한다는 게 사실 뭐 냉정히 또좀 약간 세속적으로 말하면 철밥통인데 그 철밥통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연금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돼야 한, 됐던 그 좋은 조건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큰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국세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한몫을 땡길 수는 있는데 선관위 직원은 뭐 어떤 재산적으로 그렇게 크게 땡기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가담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앞으로 편하게 지낼 이 직장을 잃고 또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다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후회만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이제 사실 그 3구 대선 전후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전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지금은 뭐 가능성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뭐 당분간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행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 뭐 노태우 대통령이 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친구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백담사로. 그이 문제를 4.15 부정선거하고 3구 대선 문제를 어떻게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그런 종류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관계자들이 계속 침묵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끝까지 덮었겠죠. 그리고 뭐 공소시효가 소멸되고 나면 이 정권이 계속됐을 때니까 같은 성격에. 그러나 지금 뭐 뜻하지 않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공익 제보자 역할을 하시는 게 자기 명예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자신의 일신을 구하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난파선에는 일찍 뛰어내리는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빨리 그 난파선에 뛰어내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명조끼가 있고 튜브가 있을 때 뛰어내리십시오. 그게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저는 이제 그늘 이렇게 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40대 중초반에 그런 아이들을 둔 가장이라면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목격했거나 직접 관여했으면 그것을 알려가지고 해결하는 게 늦게나마 내가 그래도 선거 공정성을 확립하는데 선관위 관계자로서 이력을 담당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게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럼요. 네. 지도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주인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그좀 매듭 말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가시면 제가 마무리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구 대선이 정말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권 교체를 바라보면서 이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은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옆에서 조력하는 그런 참모진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부정선거를 감시 감독했던 그런 그 활약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유시민이나 이런 그 좌파에서의 그 이런 그 전략 전술가들이 1%로 이길 것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것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대한민국이 일그러진 과정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이런 불행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발 그 대한민국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부정선거를 없애는 일입니다. 백신 패스나 백신 강제접종이나 이런 생명권 신체를 위협하는 이런 활동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민심과 백성의 안위와는 아니면 돌보지 않아도 그 조작된 값으로만 뭔가를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런 나라에 살려면은 그런 시대에 살려면은 민심이 주권이고 민심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큰 박사님 공을 감사합니다. 세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을 세웠지만 특히 이제 박주현 변호사는 3월 5일 날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미 기표된 이재명 후보의 표를 4장 정도 발견하는 그런 현장을 실황 중계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이 소위 부정투표, 부정선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또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자들이 위축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은 대통령의 사과 성명과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항의 방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 방문들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3월 9일 날 6시부터 실시가 됐던 확진자 당일 투표 과정에서 그런 조작 기술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가 돌아가지 못하는 데큰 기여를 한 그런 아주 주인공이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동시에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규모의 조작이 일어날 수 없도록 4.15 총선 이후에 약그 270만 표에 달하는 그런 추정치입니다만은 그런 소위 우편투표의 위조 사례를 낱낱이 밝혀서 이 또한 이번 3구 대선 과정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우편투표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손을 크게 대지 못한, 물론 손을 댔지만 그런 일에도 박주현 변호사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역죄고 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거의 모든 공적인 선거는 철두철미하게 오염됐습니다. 물론 선관위 측은 지금도 관리 부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부 언론들이나 농객들은 선관위 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관리 부실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또 지식과 또 전문가의 식견이나 증거물들을 종합할 때 4.15 총선은 물론이고 6월 13일 지방선거 3구 대선은 거의 꼭 같은 형태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과 상당한 규모의 당일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과정이 일어났고 두 번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고 3구 대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사악한 자들의 시도와 그리고 도전이 실패해서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조금 열어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처 방안이나 또 윤석열 당선인 주변의 그런 반응이나 또 언론 반응 등을 보면은 4.15 총선 이후에 벌어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전개된 그런 우려한 상황이라는 것은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력 언론들은 입을 닫고 방송사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농객들은 침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용 농객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3월 14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연합뉴스는 음모론 주창자로 A씨를 들었지만 A씨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공병호라고 그렇게 봅니다. 장문의 기사를 실었고 바로 유튜브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매일경제의 여론부장을 담당하신 분은 그야말로 기명 칼럼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음모론자에 대한 공박 이런 종류의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인맥과 관계망을 통해서 다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는 그런 시각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업의 터전을 갖고 있는 자유애국시민들은 누구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를 할 때 배웠던 그 원칙대로 투표는 공정하게 실시가 되고 그리고 개표는 공정하게 카운팅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한 점 오염 없이 행해지도록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선거 공정성을 간절하게 갈구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소망이자 바람이자 그리고 꿈일 것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거만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치러질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민심을 배반한 정치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들은 늘 조심할 것이고 그들은 늘 조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일반의 공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1948년도에 재헌헌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정말 우리 수준에 맞지 않은 그 옷은 그 당시에 걸출하게 국제정세를 바라볼 수 있던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토대 위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80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앞으로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권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던 데는 그야말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방 권력도 가짜 권력을 통해 수두룩하게 가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왔던 부정선거를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야당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특히 사악함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사악하고 악한 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3월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싸움이 결코 녹록하게 진행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렬하게 정권 교체라는 그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들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만은 이 땅에 없어야 된다는 생각한 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좌우익을 떠나서 함께 힘을 뭉쳐서 이 땅에서 선거 정의, 부정선거의 척결과 공명선거의 확립이라는 그런 대의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고 요구하고 청원하고 그리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게 성원과 지원과 그리고 갈채를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로운 그런 선거, 공정한 선거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그 지도자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염원하는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만이 그야말로 훌륭한 나라이고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공정선거를 확립하는 그런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이라고 보시고 여당에게도 반성을 촉구하고 선관위 측에게도 반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선거사범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에게도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아주 큰 몫을 담당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될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어쩌면 우리 전부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더 이상 절실한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임을 계속해서 알리고 주지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희 방송이 조금 숨통을 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마치는 그 이후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노란 딱지는 계속되고 그리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방송들은 철두철미하게 봉쇄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리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마치 봄날에 만개한 꽃처럼 그렇게 활짝 펼쳐져서 많은 분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고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그 사실과 진실의 기반을 두고 공익적인 사안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더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병호TV는 세상 분위기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러다도 사심 없이 오로지 선거 정의를 높이 세우고 나라가 훌륭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론을 펼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9시에 여러분 모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